계화나들목을 잠깐 둘러섰습니다. 계화나들목서부터 다시 김포 평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면 방화입니다. 장흥 가려면은 우측으로 김포시청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똑바로 갑니다. 오늘 약 50km 뛰면 배터리가 조금 충전이 되겠죠. 생태공원은 지난번에 다녀갔는데 전방에 과속 위험 지역입니다. 제한 속도는 시속 90km입니다. 조류들이 많았을 때 까마귀 떼가 있는 것 같아요. 까마귀 떼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교 지나갔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쪽에 다 왔고요. 습지 쪽 김포 습지 공원 쪽을 가고 있습니다. 시동이 돼가지고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김포 습지인데 한번 가봅시다. 나도 김포 습지 가까이는 처음 갔는데 화성 철책이 거치는 날 아마 통일이 되겠죠. 기대해 봅니다. 지금에는 이제 저기 북에서 내려오는 임진강 통일로 쪽으로 같이 내려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만나죠.
하동 습지에 와가지고 한 4, 5km 산책했습니다. 역시 땀이 많이 나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배터리는 아마 이 정도면 충전이 좀 됐을 거예요. 갑시다. 하동 습지가 우측에 있습니다. 지나갔고, 자, 이제 강변도로로 해서 고호 집에 가고 싶어요. 왼쪽이 이 한강 하구입니다. 여기서 집에까지는 약 28km 정도 되는 거예요. 왼쪽에는 철조망이 있습니다. 경비선이라고 한강 지키느라고 군인들이 수고하고 있죠. 계속 한강 좌측으로 한강 강변 뚝방길로 가고 있습니다. 2차선인데 이제 언젠가 이것도 올림픽도로를 연결해서 4차선을 만들어야 되겠죠.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쭉 가면 이제 한강 김포로에서 연결되는 올림픽도로가 나옵니다.
비보호자회전이군요. 잘 갑시다. 대교 지나가는 고가 서울 쪽은 소나기가 오는 것 같은데요. 저 앞이 일산대교입니다. 과속위험 지역입니다. 제한속도는 시속 90km입니다.
지역입니다. 제한 속도는 시속 90km입니다.
우측에 아라뱃길 호텔도 많이 생겼네. 마린뷰라는 호텔도 있고. 출교입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서울의 커뮤 라고 썼네. 마곡대교. 전방에 사고 위험 지역입니다. 이제 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만 오늘 주행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2020년 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우리 다 같이 코로나 조심조심 코로나 예방 규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를 물리칩시다. 화이팅!